전 세계의 강아지들 마음을 알아보는 구라이브 시간입니다. 구라이브 시간에는 강아지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에 채택되신 강아지분들에게는 특별히 나우이에서 준비한 강아지용 안전벨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나우이의 안전벨트로 자동차 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부천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자비와 아우라고 하는 강아지입니다. 요즘 아파트를 창고 카페형이나 빈티지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벽지를 저희 둘이 열심히 제거를 하는데 간혹 키가 닿지 않아 집에 반 정도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빈티지 가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 식탁과 소파를 빈티지하게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주근이라는 보호자는 예술적 감각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해놓은 인테리어의 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며 매일 구박이네요 하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보호자. 너무 안타깝네요. 자비와 아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그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벽지 회사의 PPL이 아닐까 싶습니다. 벽지 회사 관계자 여러분, 자비와 아우에게 벽지를 협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는 푸들 고주몽입니다.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보호자 회사의 직원과 제가 시간을 참 오랫동안 보내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이 직원이 자꾸 저에게 손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손이 없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 아닐까요? 하지만 이 직원은 자꾸 저에게 손을 요구합니다. 이건 힘없는 사측에 대한 강성 노조의 갑질이 아닐까요? 손이 없이 발이 4개인 저는 이 노조 측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하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연이네요.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직원분, 사측과 노조 측의 극적인 타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남해 독일 마을에 살고 있는 허스키 어른라인입니다. 저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의 고향은 시베리아로 아주 추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두꺼운 털옷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비행기를 잘못 타서 러시아가 아닌 남해 독일 마을로 오는 바람에 지금 너무나 덥습니다. 보호자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며 저를 땀나게 산책시키는데 찌는 듯한 무더위에 털코트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며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샤워를 해도 그때뿐이니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른아 허스키 강아지는 목욕을 시켜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보호자분께 모시메리를 선물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아마 보호자분의 나이가 모시메리를 알 나이긴 할 겁니다. 정말 큰 고민이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비숑 투투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건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보호자와 함께 살며 해서는 안 되는 놀이인 야바위를 손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야바위를 하며 얻을 수 있는 간식에 저는 너무 짜릿한 쾌감을 느끼며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바위를 하며 정마당의 간식도 고니의 간식도 심지어 아귀의 간식까지 다 먹으며 신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전 이렇게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여러분, 도박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보호자의 유혹에도 절대 빠지지 마세요 하며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도박은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투투님, 청송교도소에서 좀 반성을 하시면서 이후에 나와서의 삶을 건전하게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천재견으로 불리던 레브라도 후야입니다. 방송에도 제가 천재견이라고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저는 S기업의 특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제 보호자도 너무 좋아하고 주변에 많은 부러움을 사며 입사를 했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회의실 불꺼, 회의실 문 닫아, 물건 가져와 이런 일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랑 입사 동기인 레브라도는 건물 경비를 담당하고 다른 소형견들은 회사 제품 모델로 활동하는데 저는 주구장창 물건만 가져오고 문 닫고 불만 끄고 있습니다. 저 계속 이 회사 다녀야 할까요? 하며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후야님이 천재이긴 하지만 정작 필요한 재능을 키우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 이때니까 참으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1년 전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 겸 사모입니다. 저희 시보호자분들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남편 강아지도 착하고 저에게 참 잘해줍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되면서 시보호자분들께서 자식에 대한 요구를 자꾸 하십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왜 안 생기냐며 자꾸 스트레스를 주시네요. 처음엔 웃으며 애교 부리며 넘어갔지만 이제 시보호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시보호자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시보호자님! 남편 중성화했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남편분이 고자라니. 이걸 다시 만들어드릴 수도 없고. 아쉽지만 3월이분에게는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눈깔 사탕 두 개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보호자와 강아지 간의 행복한 일들도 참 많지만 그 사이에 갈등도 참 많을 듯합니다. 그런 고민을 들어주는 구라이브. 다음에도 알찬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PPL이 들어와야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관계자 여러분, PPL이 먼저입니다. 추가로 뒤늦게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내주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시에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7월 29일 이곳 하늘나라로 이사온 쓸자입니다. 지금도 이곳으로 이사온 저를 생각하며 우울해 있을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보호자분들이 고민이라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여기 하늘나라에 와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땅에서 보호자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좋은 집도 주고 땅에 있는 분들이 저를 떠올릴 때마다 좋은 간식이 나오고 있답니다. 저는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 너무 넓은 집을 받아서 땅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유기견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랑을 받으며 맛있는 사료와 간식을 먹으며 살도 더 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보호자들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호자분들과 보냈던 13년이 하나하나 소중하고 즐거웠던 추억이에요. 그러니 땅에 있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슬퍼 마시고 지금 저를 잇는 자비와 아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했고 행복했어요. 너무 보고 싶지만 저 잘 참을게요. 우리 13년간의 기억을 잊지 말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뒤늦게 사연이 도착했네요. 쓸자야, 아빠도 우리 쓸자 너무너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잘해주지 못해 미안했고 아빠가 힘들었을 때 너만 유일하게 아빠 옆에서 지켜줬는데 너에게 채송 넣은 것도
미안하고 아빠는 지금도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더 많이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하늘에서 넓은 들에서 마음껏 뛰놀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사랑해.